황칠나무의 효능과 부작용. 황칠나무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며 껍질을 벗기면 황색액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식지는 남부지방의 해변과 섬의 수림 속에서 살고 있으며 높이는 15m 정도 되는 큰 키를 가진 나무입니다. 황칠나무는 몸에 이로운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칠나무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소 제거 및 간기능 개선 효과. 체내에 쌓인 독소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지방간, 간염, 간경화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 농도를 낮춰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간 기능이 개선됨으로 인해 신체에 활력이 생기고 피곤함이 줄어드는 2차적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면역세포의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물질인 폴리아세틸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포닌 또한 황칠나무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포닌 성분은 12년 이상 된 황칠나무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줌으로써 동맥경화, 심장병, 고혈압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립선과 방광 기능 개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그리고 방광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요실금이나 야뇨증과 같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비뇨기과적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 세스키테르펜 성분이 신경계를 안정화시키고 두뇌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 불면증, 스트레스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황칠나무의 안식향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부작용. 온나무처럼 황칠나무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옷에 취약하신 분들은 인후통, 두근거림, 혓바닥이 붓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칠에 이용되는 나무들은 옷과 같은 독성들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